여러분, 구독 해주세요. 북한에서 엄마가 아기도 먹는다 그러는데 사실인가? 시체도 먹는다 그러던데요. 그거는 모르겠고 엄마가 아기를 먹는다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그런 적은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먹는 거였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요만큼 보태지도 않고 진짜 사실입니다. 왜냐면 엄마가 직접적으로 겪었고 엄마가 직접적으로 봤고 엄마가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우리 동네였어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집 가족 중에서 이제 부모, 이제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근데 아들이 아팠어. 병이 걸렸어. 안 좋아. 몸이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엄마라는 분이 친척 집에 잠깐 볼일이 있어서 갔나 봐. 그래가지고 아들분이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야. 죽은 거지. 죽어가지고 그 아들을 파묻었어. 파묻은 다음에 그 다음날이 다시 가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야. 갖고 온 거야. 다시 파가지고. 다시 파갖고 와가지고 먹은 거야. 그거를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마을에서 두 명이 또 없어진 거야. 두 명이 다 죽여버린 거야. 그 집에 가는 사람마다 죽여가지고 두 명을 죽여가지고 두명다 먹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토막을 낸 다음에 머리는 머리 내려놓고 이제 다리는 다리 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채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가마가 이제 북한에 보면은 4개, 5개, 6개까지 막 있는 데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마을에서 불을 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갑자기 가마에 다 꿇고 있는데 고기들이 꿇고 있는데 거기다 이만한 다라의 그 피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심상치가 않잖아. 그래 들어가자마자 나왔다는 거야.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경찰이라고 안 하고 안전원이라 했었거든요. 북한에서 경찰 보고 안전원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저 집이 좀 이상하다고, 뭔가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안전원이 그 집에 쳐들어간 거야. 쳐들어가가지고 창고로 들어가서 덕을 열어봤는데 덕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 뚜껑 안에 머리랑 그리고 손이랑 팔이랑 그리고 다리랑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중에 몸뚱아리 다 이렇게 탕쳐가지고 이제 꿇고, 이제 가마에 꿇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을 잡아갔거든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그 사람이 총살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묻으면은 그건 총살이에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을 먹었는데 그게 가만히 냅두겠냐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 동네, 우리 동네다 보니까 엄마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을 허물었거든요. 그 사람을 잡아가고 나서 집을 허물었단 말이야. 허물었는데 그집 근처로 지나갈 때마다 엄마가 으쓱으쓱거리고 오싹오싹거려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집 쪽으로 피해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종종 이런 생각하죠. 저런 일이 어디 세상에 있냐 이러는데 이게 실화고 진짜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북한에 살면서 그런 적도 있었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길 옆에다가 아기를 파묻어가지고 아기 손이 나온 적이 있었어. 그거 발견하고 나서 그거 보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가 잠을 못잔 적이 있어요. 옛날에 미공급 시대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 탈북자 오빠들은 어떤 오빠들은 쥐를 먹었다는 오빠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도 그 사람이 살을 먹는 거를 그거를 이제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나는 우리 동네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배고파서 죽을 뻔했잖아요.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상상도 못해봤거든. 근데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먹고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은 것만으로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그걸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갖고 와가지고 먹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진짜 머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난 진짜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아우. 나가 죽어야지. 그렇게 살 거면, 그렇게 해서라도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살 거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살아? 응? 미쳐가지고 진짜. 자기 아들까지도. 돌았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집은 이미 허물어졌고, 이제 그 집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까지 엄마가 종종 얘기하거든요. 그 집이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이제 소름 돋는다고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진짜 끔찍합니다. 옛날에 미군국 시대 때는 이제 진짜 꽃제비 애들 있잖아. 꽃제비. 여기서 말하면 거지라고 말하는 건데, 꽃제비들도 이제 길에서 자다가 죽은 경우도 많았고, 옛날에는 진짜 미군국 시대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때는 그래도 이것저것 걷어가는 건 없었는데, 안 그래도 김정일 때부터 못 살기 시작했는데, 김정일 때는 또 걷어가는 것도 있었대. 그래가지고, 아, 진짜.
진짜 위에 사람들이 아니면은, 진짜 간부가 아니면은, 진짜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나라예요. 진짜, 진짜 살아있는 게 교훈이다. 여기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온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밥을 먹고 있고, 내가 지금 한국 땅에 짓밟고 있다는 게, 이게 만약에 꿈이면 어떡하지? 내가 다시 깨어났는데, 만약에 다시 북한이면 어떡하지? 이건 꿈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현실에 여기 이거 있다는 게, 이 고향에 지금 한국이란 땅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 지금 믿겨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종종.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끔씩 꿈에서 다시 북한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꿈에서 딱 꾸고 일어났는데, 와, 진짜 꿈이어서 다행이다.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한국에 온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종종. 이게 꿈이면 어떡하나, 이게 꿈이면 어떡할까, 이거 꿈이면 안 되는데. 이게 꿈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종종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꿈이 아니겠죠? 이게 현실이죠, 그쵸?